2015년 러시아 야산에서 개간 작업이 한창이었다. 그런데 What is this? 그곳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충격적인 것이 발견된다. Is this a UFO? 정확한 생성 원인과 회전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아이스 서클. 이전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적 없는 미지의 물질 스타젤. 심지어 외계인의 미라까지. 세계 곳곳에서 외계인이 실존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발견되곤 한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UFO로 각종 목격담은 물론이고 고대의 벽화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UFO는 원반 모양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You found the UFO for real? That's right. Come this way. 러시아 지르노브스키에 위치한 산에서 UFO가 발견됐다는 소문이 돈다. Wow. I can't believe it. 그랬다. 뜻밖에도 그것은 UFO와 흡사하게 생긴 큰 돌덩이였다. 크기가 무려 4m에 달하는 이 돌덩이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원반 모양의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Come here, guys. I found another one. 심지어 땅속에 묻힌 이런 돌덩이는 하나가 아니었다. 발견된 돌덩이는 총 12개로 지름이 1m가 채 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다양한 크기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모두 인공적으로 만든 듯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었다. The stones are military drones. 이에 UFO 전문가인 바딘 체르노브로프는 그것이 외계인들이 정찰 용도로 사용하던 작은 비행물체로 일종의 군사용 드론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실제로 돌덩이가 발견된 지역에서 UFO 목격담이 계속 있어왔던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I'm sure the aliens have tried to get them back. That's why there have been many UFO sightings lately. 그 후 이러한 이야기가 기사를 통해 전해지며 큰 화제가 됐고 Yeah, they do look like UFOs. So, UFOs really exist then? Really? It's not the first time to find those stones? 놀랍게도 이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이 알려진다. 1967년 영국 치펜햄. What's that? 딕 제닝스라는 이름의 농부가 집 앞에 밭을 갈던 중에 뭔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은색빛을 띤 원반 모양의 물체로 크기는 1m 50cm 정도였다고 한다. 그 후 제닝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들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것을 빠르게 수거해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원반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났다거나 심지어는 그 주변에서 작은 키의 녹색 외계 생명체를 보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인근 지역이 한동안 봉쇄되기까지 하자 그 돌덩이가 외계에서 온 UFO가 아니냐는 소문이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조사 결과 People will think this is UFO.
근방의 대학생들이 장난을 치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임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허무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It was a fake then. Perhaps the other ones are fakes too.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발견된 돌덩이 역시 가짜인 것일까? Request analysis on this first. 그 후 전문 연구원들이 본격적으로 돌덩이를 조사하게 되는데 What? Its age is about 1 million years old? 뜻밖에도 돌덩이가 생성된 시기가 100만 년 전으로 밝혀진다. 게다가 But how? How can they make it so smooth at that time? 현생의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인 100만 년 전에 이런 모양으로 돌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You must be kidding me. 그 후 더욱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는데. It's made of tungsten. 발견된 돌덩이의 일부가 텅스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텅스텐은 매우 단단하고 밀도가 높아 주로 우주선이나 군용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금속인데 이는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철망가니즈 중성, 회중석 등의 광물에서 산출하는 것으로 인류가 최초로 이를 산출하는 데 성공한 시기는 1783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돌덩이가 만들어진 100만 년 전 이미 텅스텐 재련 기술이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 It's made by aliens. It's really a UFO. 그렇다면 이 돌덩이는 진짜 외계인의 흔적인 것일까? The stones were created by natural phenomenon. 한편 일각에서는 돌덩이가 단순히 침식에 의해 형성된 암석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땅 속에 있는 입자들 사이사이에 미네랄 시멘트가 침전되면서 단단하고 딱딱한 덩어리가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Why are they made of tungsten then? How could you explain that? Well, to be honest, we don't know that yet. We have to do more research on that part. 자연 생성을 주장하는 학자들 역시 돌덩이의 일부가 텅스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돌덩이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은 가운데 2017년 러시아 I found something here! 볼고그라드의 광산에서 또다시 원반 모양의 돌덩이가 발견되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러시아에서 발견된 위포 모양의 돌덩이들. 이는 정말 외계인의 흔적인 것일까? 현재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르노브스키에서 발견된 돌덩이의 일부는 지역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고 한다.